굿모닝 365일 탄생화 이야기입니다. 오늘 4월 5일의 꽃, 애기나리, 꽃놀이 요정들의 소풍입니다. 우리 봄에 산행하다 보면 반 그늘진 바닥에 흔히 아주 대굴락으로 이제 만나죠. 거의 숲속의 요정 같습니다. 키도 작지만 이렇게 꽃도 작고 하지만 이 백합과 같게 아주 별 모양의 꽃들이 앙증맞게 생겼습니다. 혼자 있어도 예쁜데 수백포여 무리 지어 사니까 거의 요정들이 소풍 나온 모습이죠. 땅속에 이제 근경을 통해서 이제 번식이 돼서 쉽게 이 군락을 이룹니다. 그러니까 정원에 이제 좀 반 그늘진 낙엽수 아래라든지 이런데 이제 지피식물로 심어놓으면 충분한 이 경관용으로서 이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. 이 요정들의 소풍, 마치 봄에 이 꽃다발로 이렇게 소풍하는 이 어린이들 모습 같습니다. 올해도 지금 벌써 수백 명이 온다니까 기쁩니다. 사실 자연처럼 위대한 스승은 없죠.